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4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비보존 헬스케어가 3.2%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조명 관련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아,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볼티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비보존이죠. 그 최대 주주로 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가 지난해 비보존 제약, 구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를 해오게 되죠. 609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해오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종합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비보존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가 존재하고 그 밑에 이제 비보존 제약이 존재하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부터 생산, 그 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하는 하나의 종합 제약 그룹으로서 좀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비보존 제약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의 지분을 89.57% 들고 있는 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가 크게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 비보존 제약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의 다 주가에 반영된, 기반영된 부분으로서 더 이상 이 비보존 제약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 하락 압력을 작용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죠.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뒤통수를 하나 맞기는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서 이미 지금 가격 하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가 이때 당시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나름 이런 박스권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때 이제 상승이 나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온 거죠. 이렇게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면서, 아, 이 회사가 그래도 급등 이후에 바닥을 좀 잡아주는구나. 아,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고, 그 기준이 1800원과 1900원이었는데, 이 1800원, 1900원을 기점으로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1900원이었고, 1800원이었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기점으로 나름 그래도 지지를 좀잘 해줬었는데, 뭔가 이 회사가 지난번에 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에 대한 임상 3상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임상 3상 신청서를 제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한 10에서 10, 한20% 정도는 좀 띄워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1월 달에 좀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1월 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나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바로 요때죠. 2월 22일 날장 끝나고인가 아마 이제 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라넨 제린에 대한 임상 3상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요때 딱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뭐 시간에서 별뭐 그거 없이 끝났고 다음 날은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1800원과 1900원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의 방향 자체가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이제 변질된 거죠. 이렇게 이전에는 이런 박스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방이 열려버리면서 이제는 이런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나의 이제 하락 추세로 뭐 이렇게 접어든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흘러왔던 부분인데요. 하락 추세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음봉을 기준으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됐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들은 큰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추세가 하방이 열리게 되면 저점도 낮아지는 만큼 고점도 같이 낮아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방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자리는 이런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 반면에 이제 추세선 상단은 이제 저항대로서 매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매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금당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추세선 하단에 오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기술적 반등, 왜냐면 이 구간이 RSI가 30m로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보조지표 중에서 RSI 상대강도 지수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항상 참고해서 보는데, 추세선 하단에 RSI 35면 보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웬걸 갑자기 비보존제약의 문제가 다음날 빡 터져 버리는 거죠. 정말 이거는 예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바이넥스하고 비보존제약이 원래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과 다르게 약을 제조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터지게 되면서, 아니 웬걸 갑자기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뭐 급락이 나왔다가 다음날 꼬리를 길게 달고 다음날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오기는 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터져버린 거죠. 그 이후에는 뭔가 이슈가 있어도 그렇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계속 기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등락도 없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구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뭐한달 넘게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다시 또 영상을 또 찍는 건, 오늘 요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뉴스로 비보존이 신약 후보 물질 VVZ-2471 약물 중독 예방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보존이 지금 뭐 성균관대와 진행하고 있는 동물 실험 전임상이죠. 전임상에서 신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인 VVZ-2471의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 허가 신청 IND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동물 임상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신청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임상 추진한 국내 식약처에다가 신청서 내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기대감의 주가는 또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언제 또 허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또 신청할지도 모르고, 이 신청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이슈, 우리가 전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가 붙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량의 형태를 보면, 오늘 아침에 저 뉴스가 나오면서 매수의 거래량이 정말 강하게 붙어졌어요. 오전 10분 동안. 오전 10분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추가적인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하루 종일 좀 밀리다가 장 막판에 살짝 들어주고 끝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전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쉬어갔던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상승에서 의미가 있는 건 드디어 변곡점이 만들어지나입니다. 5일선이 그동안에 떨어졌고 그냥 5일선 옆으로 막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이 꺾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좀 전환해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최대 가면 이 19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 상단까지는 저항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대 가면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가려면 거래량과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예, 뉴스 같은 거 하나 터져줘야 되겠죠? 뉴스 하나 터질 만한데,
터질 만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파급력이 센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뭔가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좀더 붙어줘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붙느냐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1,900원에서 2,000원대까지 터치하러 가는 그런 상황들이 올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야 뭐한 1,700원대, 1,600원대 후반대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거고, 이 이상으로 중심선을 넘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1900원대, 2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로가 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가의 전체적인 위치는 사실상 뭐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그냥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때보다는 좀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하락이 멈출 때는 이 정도에서 멈춰졌거든요. 이 정도에서 멈춰주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1,450원대에서 1,500원대가 이 전환사채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했던 애들이 단가입니다. 전환사채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는 게 1,450만 주인가요? 거의 1,500만 주 가까이 돼 있는데, 이 1,450만 주가 전환사채로 있다가 최근에 주식으로 전환됐어요. 근데 그게 단가가 1,450원에서 1,500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지들 단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겨우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 좀 볼라 그랬는데, 이게 웬걸 주가는 더 떨어져가지고 막 손실까지도 났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1,450만 주인데 그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어떤 이 기타 법인들은 계속해서 사 모았습니다. 오히려 더사 모았죠. 판게 아니라 더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 모은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한 1,500만 주가 넘을 겁니다. 아마 1,500만 주 정도가 넘을 텐데, 1,450원에서 1,500원대의 전환사채 물량, 이 부분들, 1,500만 주 정도는 여전히 이 종목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뭔가 얘네들도 지금은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고, 뭔가 얘네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런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수익 보고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마무리하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그래도 2,000원 조금 못 가는 뭐 1,950원이나 이런 자리까지 현재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대 갈수 있는데, 어떤 이슈가 붙느냐에 따라서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좀더 무게를 둬야 될것 같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던 애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딱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 걔네들 평균 단가 이상에서 또는 평균 단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걔네들 평균 단가 그 근처나 그 이상에서 역시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또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오랜 기간의 하락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이제 주주님들이 그래도 이번에 반등이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해진다면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위안을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그에 앞서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 두 개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세 종목에서 네 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